오늘의 슈는 연애 안 하는 남녀 벌 퇴치 작전 괴랄미 식품입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쓸쓸하다 쓸쓸해. 여러분 연애하고 계신가요? 최근 미혼 남녀의 이성 교제에 대한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연애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남성의 74.2%, 여성의 68.2%가 노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창 이성의 관심이 많을 20대 초반 남성 10명 중 8명, 여성 중 7명마저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혼자만의 자유를 원한다, 일이나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취업도 못했는데 무슨 연애냐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남녀 모두가 취업했을 때 연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이 생기면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또 연애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연애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소개로 만나기보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짝이 짜잔 하고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의를 잘 들려보세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한 남성의 엉덩이에 마치 새 둥지 같은 것이 보이고요. 뭔가 우글우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움직이는 새 둥지의 정체 알아채셨나요? 바지 아래로 날아든 여왕벌을 따라 함께 앉은 수백 마리의 벌들입니다. 저 같으면 진짜 너무 놀라서 막 펄쩍펄쩍 뛸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몸을 침착하게 움직여서 무사히 여왕벌을 떼냈다고 해요. 여왕벌을 따라서 벌들이 우르르 날아가면서 다행히 위기를 넘겼는데요. 이 남자한테 보통 꿀벌은 쏘이면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요, 꿀벌보다 2배 이상 큰 말벌은 독성이 정말 강해서 위험합니다. 며칠 전엔 벌초 작업을 하던 일가족 중 한 명이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현기증이나 호흡장애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벌쏘임, 주의사항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산에 오르기 전엔 흰색 같은 밝은 색의 옷을 입고요, 덥더라도 긴 소매는 필수입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 향수, 화장품은 노노. 음료수, 과일 같은 단 음식도 잠시 내려놓고요, 혹시라도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쓸어내듯이 벌침을 제거해주세요. 쏘인 부위는 깨끗한 물로 씻고요, 얼음 주머니 같은 걸 이용해서 차갑게 유지해주면 됩니다. 명절이면 산에 한 번쯤은 가잖아요. 주의사항 꼭 기억해두고 벌 조심 꼭. 여러분 요새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참 익숙해 보이는 브랜드인데 어딘가 낯설기도 합니다. 요새 이렇게 제품과 제품을 결합한 상품이 핫하다는데요. 괴랄미가 뿜뿜하는데 괴랄이 뭐냐고요? 어딘가 독특한데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하긴 어렵고 새롭고 색다른 느낌을 괴랄하다고 한대요. 이렇게 괴랄한 식품이 나오는 이유,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을 찾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SNS에서 이런 괴랄한 식품들의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궁금함을 못 참고 직접 경험한 맛을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해서 입소문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괴랄함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새롭더라도 너무 낯설면 안 된대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랑 향은 생소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익숙함과 익숙함이 만나서 새로움이 되는 것, 이게 괴랄함의 매력 포인트랍니다. 괴랄한 맛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다음 주 한 주는 영은 아나운서가 대신하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리프레시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